자, 그럼 이제 우리 142페이지 기타 보도록 할게요. 자, 동미달이 들어있는 독성분, 이거 보기로 되게 잘,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동미달이 들어있는 독성분, 식효톡신입니다. 자, 이 식효톡신 동미나리,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식용미나리로 내지는 산미나리로 착각을 해서, 오인을 해서, 섭취해서 중독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동미나리에 의한 중독을 워터 햄록 포이즈닝,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부순나무에 들어있는 거, 쉬키민, 하나노민,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데요. 얘는 회향하고, 향신료 중에 하나의 회향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겨서 오인해서 섭취할 가능성 있는 물질이에요. 자, 그다음 미치광이풀, 가시동말풀에 들어있는 거 하이어사이아민, 아트로핀, 스코폴라민 이런 것들인데요. 얘는 알칼로이드 성분입니다. 알칼로이드. 여러분 이 뿌리는요 우엉하고 되게 비슷해서 우엉으로 오인해서, 그다음 또 종자 같은 경우에는요 참깨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야생 참깨인 줄 잘못 알고 이제 가져가가지고 이제 섭취해서 문제가 되는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미치광이풀, 가시동말풀의 독성분에 해당이 되는 거 하이어사이아민, 아트로핀, 스코폴라민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경기도 문제에서 단독 문제로만 두 번이나 출제가 됐었는데요. 한 번은 이 미치광이풀, 가시동말풀에 들어있는 독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라는 문제가 나온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치광이풀에 그런 들어있는 함유되어 있는 독성분으로 이러이러한 증상을 일으키는 애가 누구냐 이렇게 해서 나온 적도 있어요. 뭐 미추광이풀을 그 가시동물풀에 들어있다 그러면 하이어사이아민, 아트로핀, 스코폴라민 이런 애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보기를 자주 나오는 건 아트로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박곳, 오두, 박곳, 부좌. 이게 다 같은 말인데요. 오두 내지는 부자 뭐 이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여기 들어있는 독성분 아코니틴이에요. 그래서 아트로핀하고 헷갈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트로핀, 미치광이풀, 아코니틴, 오두에 들어있어요. 이것도 알칼로이드 성분이에요. 자, 다음 꽃무릇에 들어있는 라이코린, 이것도 알칼로이드 성분에 해당이 되고요. 독보리에 들어있는 태물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알칼로이드 성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류에 들어있는 거 트립신 저해제, 트립신 이니비터, 뭐 사포닌 이런 애들이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여기 두류에도요 헤마글루틴인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트립신 저해제 같은 경우는요 트립신 이니비터, 트립신 저해제 이거는 가열하면 제거가 돼요. 그래서 콩을 날 것으로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트립신 저해제 때문이에요. 근데 가열하면 이게 다 제거가 되기 때문에 콩은 가열해서 섭취해야지 소화율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립신 저해제 가열 시 제거가 가능합니다. 네, 은은히 들어있는 거 대표적인 거 뭐 빌로보닐이라든지 메틸피리독신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데요. 여러분 우리 은행의 껍질 잘못